증류식 소주 열풍을 이끌고 있는 원소주가 올해 다양한 변신에 나섭니다. 이색 브랜드들과 협업하고 신제품을 출시하며 페스티벌 참여까지 소비자들과 본격적으로 접점을 늘리는데요. 올해 원소주는 해외 시장에 진출하며 우리 술 알리기에 본격 나섭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한남동 디젤 매장에 들어선 원소주 팝업 스토어. 실버와 골드 컬러로 꾸며진 1층엔 디젤의 시그니처 컬러인 강렬한 빨간색과 흰색에 원소주 로고가 합쳐진 병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원소주가 글로벌 패션 브랜드 디젤과 손잡고 출시한 한정판 에디션입니다. 2층 레드 컬러의 원더바에선 원소주 칵테일을 맛볼 수 있고 매주 주말 스페셜 이벤트도 열립니다. 양사의 협업은 원스피리츠와 디젤이 추구하는 가치가 모두 미래인 점이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박재범 대표는 두 브랜드가 지향하는 가치인 삶에 대한 즐거움을 이색적인 공간으로 표현해 소비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기획했다고 말했습니다. 원스피리츠는 이번 협업을 시작으로 올해 신제품을 출시하고 각종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등 본격적으로 소비자 접점을 넓힙니다. 또 올해를 글로벌 진출의 원년으로 삼고 세계 시장에 우리 술 알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글로벌에 진출하는 원년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뉴욕에선 판매가 시작됐고 그리고 다음 주에 태국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일본, 동남아, 뭐 호주 이런 쪽으로 수출이 진행될 것 같아서 우리 술이 가진 그런 매력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원년이 될 것 같고요. 원소주가 가진 유연성을 좀 본격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이데일리 TV 문다입니다.